네, 보시면 비닐도 있고요. 플라스틱, 깡통, 그리고 이렇게 음식물이 한 대에 모여져 버려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보도 이후 약 두 달 만에 같은 골목을 찾았습니다. 상황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이렇게 일부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담겨져서 버려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쓰레기들은 봉투에도 담겨지지 않은 채 이렇게 너저분하게 버려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안은 어떨까요? 한번 직접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보시면은 이렇게 플라스틱이 버려져 있고요. 그리고 비닐, 그리고 이렇게 스티로폼도 버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까지 한 대에 모여서 버려져 있는데요. 예, 확인해 봤는데 이렇게 여전히 분리수거가 되지 않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청소업체 직원들은 매번 쓰레기 더미를 뒤지며 일일이 분리수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이 같이 들어있으니까 이게 튀니까 그냥 우리 몸에 튀니까. 다른 쪽도 다 이렇게 마찬가지로 좀 심한가요? 이제 골목도. 웬만한 게 다 그래요. 부천시는 지난해 수도권 매립지로 보내는 쓰레기의 반입 위반율이 높아지자 쓰레기 미수거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반입 위반율은 8.8%로 낮아졌지만 지난달에는 다시 14.9%로 높아졌습니다. 임시방편으로 반입 위반율을 낮췄지만 쓰레기 분리배출은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가 올해부터 매년 반입 쓰레기의 10%를 줄이도록 하는 반입 총량제를 실시하면서 각 지자체의 반입량에도 제한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를 지키지 못하면 다음 해에 쓰레기 반입이 5일간 중단되고 초과분 쓰레기에 대해서는 2배의 반입 수수료를 물게 됩니다. 부천시가 지난 2018년과 2019년에 수도권 매립지로 반출한 쓰레기는 각각 3만 5천여 톤과 3만 6,700여 톤으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 부천시는 올해 반출량을 3만 8천 톤으로 예상했지만 수도권 매립지가 정한 기준은 약 3만 1,500톤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반출 쓰레기를 예상보다 6,400톤가량 줄여야 하는 겁니다. 쓰레기를 줄이지 못할 경우 반입 중단으로 인해 쓰레기 수거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는 상황. 부천시는 시민들의 인식 변화를 위해 우선 동영상과 카드뉴스 등을 통한 홍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시민들이 조금 좀 쓰레기를 좀 감량하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재활용 쓰레기하고 일반 쓰레기하고 혼합해서 배출을 하다 보면은 이게 일반 쓰레기화 되거든요. 그랬을 때 이 부분들을 가장 올바르게 재활용품은 재활용대로 일반 쓰레기는 종량제부터 담아서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고 홍보를 좀 강화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불법 쓰레기로 골머리를 앓아온 부천시. 설상가상으로 올해 반입 총량제까지 실시되면서 부천시는 쓰레기의 양과 질 모두를 잡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헬로 TV 뉴스 김진재입니다.